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 골짜기나 습한 곳에 무리지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. 이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줄기대는 자줏빛을 띠는 여린 풀인데 그 주위 일대에 아주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. 언뜻 보면은 뭐 둥글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애기나리입니다. 꽃이 하얗게 한 개씩 또 한두 개씩 꽃을 피웁니다. 이 애기나리는 백화과의 열애사일 뿌리인데 보통 백화과는 알 뿌리인데 이 애기나리 뿌리를 보십시오. 이렇게 잔뿌리 여러 개씩 이렇게 뿌리가 생기는 것이 나리꽃 종류 중에서도 다릅니다. 또한 둥글레는 이 굵은 뿌리가 옆으로 뻗죠. 그것과 다르고 이 애기나리는 이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와 잎 줄기 전초는 한방에서는 보주초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나물로 해서 드실 때에는 이 부드러운 수는 생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무쳐 먹기도 하고 이 뿌리와 전초는 말려가지고 9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애기나리는 자양강장에 좋은 효능이 있고 정력 또 눈을 밝게 하고 몸이 허약할 때나 해수, 천식, 위 건강, 소화작용, 폐, 기관지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자연강장에 좋은 애기나리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